오늘은 2023년 5월 31일 새벽에 발생한 재난문자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난문자 논란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잘못된 경계경보와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잘못된 문자를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9일에 국제기구에 우주발사체 발사를 통보했고 낙하 지점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의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군 지휘부에 연락을 받고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와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했으며 이 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직원 중 한 명이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서울시 전체에 경계경보와 대피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추정됩니다. 셋째,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피 문자에 개활지로 가야 하는지 지하로 가야 하는지의 대피 장소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문자는 정상적인 경로로 발송되지 않아 누락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이렌과 메가폰을 울리며 실제 상황이다,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하나? 웅얼거리는 남성의 목소리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잘못된 문자를 보낸 사건은 어떤 문제점을 드러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발사 시간보다 9분이나 늦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미사일 발사 등의 실제 위급 상황이었으면 이미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즉,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인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왜 오발령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이 불안감만 유발하였습니다. 즉,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휴전국가이자 군대를 중심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발사라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서의 긴급 재난문자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과의 관계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울시와 행안부의 손발이 안 맞아 서로 번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즉, 정부 기관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서해상으로 발사체가 지나갔는데 인천도 경기도도 아닌 서울에만 경보가 나갔습니다. 즉, 지역별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